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메가소방 노모소방영어 박노준입니다. 오늘은 소방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공부 중인 친구들도 내가 이런 시기에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간략하게 패러다임으로 계획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파트를 공부할 때는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 계획을 잡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원래 노모소방 영어는 노모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중적인 의미로 노모자이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자이크를 걷어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 틀을 오늘 같이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이 그림부터 볼까요? 자, 소방 영어에 그 전부 다를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 보시면 하나의 집인데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땐 일단 기반 주춧돌을 단단하게 다져야 되겠죠. 그 단단하게 다지는 베이스를 어휘로 깔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려면 우리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양대 기둥이라는 걸 단단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 양대 기둥의 첫 번째가 문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문독해. 이 기둥은 둘다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지 한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우는 거 말고라도 뭔가 부실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붕이라는 걸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에서 가장 극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붕을 올리는 거죠. 지붕 올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영어에서 독해력입니다. 그래서 어휘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문법과 구문독해의 단단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쌓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된큰 틀이에요. 먼저 차근차근 첫 번째 어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휘입니다. 어휘를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짚고 갈까요? 어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형 어휘. 이 수능 어휘에는 중등 기초 어휘와 그 다음에 우리 고교 어휘가 들어가는 게 수능형 어휘죠. 약 1900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플러스 소방형 어휘에 그리고 우리한테 동의어나 빈칸 문제로 자주 나오는 어휘를 조금 더 플러스한다면 많아봐야 2300개에서 2500개 안쪽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3000개 되는 단어를 본다든가 그 이상 되는 단어를 보는 건 사실 우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 전용 단어책이라고 나온 것들이 보통 다 2300개에서 2500개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구분부터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시험 문제의 유형이 두 가지죠. 밑줄 단어와, 그 다음 밑줄 단어 동의어 문제와, 그 다음에 빈칸 단어 이두 가지를 넣는 게 우리의 단어 문제 전부 답니다. 근데 이두 개의 단어 문제만 맞기 위해서 우리가 어휘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휘를 공부하는 것은 독해에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확한 독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 것도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법에 대해서 너네들이 아, 선생님 제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외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외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자, 두 가지가 있죠. 햄암기법이 뭐냐면 말 같고 우리가 국어적인 그런 말에 상큼한 거를 좀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잡았어. 잡았는데 이거나 하면 ignore 해서 뿌리치다 뭐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햄암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같고 국어랑 연관돼서 연상기억법을 때리는 건 만약에 우리의 단어가 2500개면 2500개의 국어적인 연상에 편한 걸또 우리가 상큼한 걸다 이어내야 되니까 아주 그것도 비효율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원 중심? 예를 들면 뭐 abandon, A, B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런 분리와 이탈에 대한 뜻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원이나 어근 같은 것들을 외우는 거 그것도 분명히 좋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단어가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또 않아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상큼하게 어떤 국어적인 그 발음 때문에 아니면 연상 기억법 때문에 생기는 단어를 외우는 방법도 쓰고 그리고 나서 어원 중심으로, 어원 중심의 어근 중심 이런 게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모르는 단어가 혹시 나왔을 때도 단어적인 유추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어원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되고, 여러분들의 단어책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초이스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결국에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패러다임. 단어는 반복, 반복, 그리고 심한 반복이에요.
반복 없이 한 번에 끝내겠어. 가장 미련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네. 그래서 나는 한 번에 오늘 다 외울 거를 외우고 나서 그리고 나는 얘를 다 씹어먹었으니까 다신 보지 않겠어. 그런 단어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반복과 반복과 또 심한 반복,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휘 공부를 할 것인가? 먼저 1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잡아드렸는데,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는 각 단어의 첫 번째 뜻과 예문만 본다. 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단어책을 보면 어떤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한 개만 있진 않아요. 한 두 개, 세 개, 그리고 많은 건 막 네 개, 다섯 개 있단 말이죠. 그리고 품사별로 구분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뜻을 다 외우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 단어를 외운 것 같았는데 근데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는 하루에 고정적인 어휘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누구나 제가 흔한 비유를 때리는 게 우리 공부 안 해봤고 그리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보통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 공부량은 간장종지이죠. 아주 조그만 간장종지만큼 그 정도에서 우리의 하루의 공부량이 끝나요. 근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간장종지가 밥그릇이 되고 밥그릇이 국그릇이 되고 그리고 냉면사발 되고 그리고 큰 대야가 되는 그렇게 공부량은 점점 더 늘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뭔가 담기에는 우리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나는 이 단어의 모든 뜻을 다 잡고 가겠어. 그러면 정말 하루에 단어 10개 외우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전체 그 단어가 어떤 뜻이 있고 어떤 게 있다 정도는 분명히 한 번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단어의 첫 번째 뜻만 잡고 네 그리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에 심한 반복을 할 거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내가 이 단어의 모든 것들을 잡아내지 말고 일단 이런 단어는 이 뜻이고 이 단어는 이 뜻이다 딱 한 개씩만 보고 그거에 대한 예문에서 그 예문에서 뭐 이런 단어가 어떻게 쓰였네 라는 것 정도 확인하면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1회 독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단어책이 여러 권인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권인 친구들이 보통 단어책이 전부 다 앞에만 까매. 왜냐면 그 앞에서 계속 뭔가 풍운의 꿈을 안고 열정적으로 내가 단어를 진짜 제대로 외우겠어 라고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돌고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얻어지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양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각 단어의 첫 번째 뜻만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갈 건데 두 번째에서는 그래 이제는 뜻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동의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쪼개도 돼요. 나는 동의어는 3회 독 때, 세 번째 볼 때 동의어까지 보겠어.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있는 거, 첫 번째 뜻은 이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뜻, 뜻은 일단 다 잡는 걸로 2회 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3회 독 때는 동의어까지 봐야지.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어떻게 외워야 되겠다를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한 번에 다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다 보는 건 이 과정까지, 요 두 번째 과정까지 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2회 독하고 3회 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익었어. 그리고 어느 정도 귀에 익고 그렇게 읽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 이제 나는 전체를 봐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익숙함이 느껴지는 순간 그때 여러분들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3번에 대한 거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자 우리 문법 이론을 배우면 문법 문제 풀죠. 그리고 독해도 독해 지문에 독해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 풀잖아요. 근데 왜 어휘는 어휘 책에서만 보고 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어휘도 문제 풀어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낄 거고 느껴왔었고 아마 분명 지금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내가 내 책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어책에서 있었던 어휘 그 단어라는 건 알아. 근데 독해 지문에서 그 단어가 나왔는데 떠오르지 않아. 그리고 그 단어를 다른 데서 보면 그 단어가 뭐였지? 라고 해서 헷갈려. 이런 이유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단어장의 그 익숙함, 그 익숙함의 그 자리, 그 페이지에 있었던 거기에 여러분들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 익숙함을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죠, 보통. 눈으로 배우고, 그리고 여기 손가락으로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 정도에서 익숙함이 생기면 거기서 멈추는 순간, 그때 이제 다른 거에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아리까리 하고, 그리고 헷갈리고, 이게 뭐였지? 내가 제대로 외운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러면 공부했던 거, 내가 지금 공부하는 외우는 방법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또 돌고 도는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휘문제 필요냐. 어휘문제도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선생님 카페와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휘문제를 어휘문제로 검증하지 않으면 계속 그 단어가 어떤 단어랑 헷갈린다든가 그리고 그 헷갈린 거를 그냥 대충 이번에는 넘어가야지라는 걸로 계속 어휘가 뭔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스펠링 하나 틀리면 하나 바꾸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꼼꼼함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어휘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공부한다고 선택하는 방법인데 왜요? 절대로 어제 공부한 어휘는 오늘 리뷰하지 말자. 네, 되게 중요해요. 누적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공부를 단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공부한 것들을 다시 보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어제 또 공부한 것도 다 보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 걸 시작하고 그러면 양도 뚱뚱해지는 것도 뚱뚱해지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반복하고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 외운 어휘가 만약에 40개라면 그 40개가 오늘 1회독 했는데 1회독 중인데 그 40개가 오늘 20개에 기억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떤 친구들은 한 5개, 10개 미만으로 기억이 날 거라고요. 그러면 아, 내가 어제 잘못 외웠는가? 내 머리는 왜 그런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말고 우리는 오늘 외울 것만 딱 외우고 그리고 제대로 외운 거에 대한 확인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 날에는 그 전날에 외운 건 정말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차피 그 진도를 나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회독을 할 텐데 굳이 여러분들이 어제 외웠던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확인이라는 것을 그 다음날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그 진도가 여러분들한테 나가서 회독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뭔가 그 전날에 있던 거를 다시 꼼꼼하게 배우는 거 진도 안 나갑니다. 진도 안 나가면 또 거기서 돌고 돌아요. 또 돌고 돌면 그럼 그 단어책 보기 싫다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번엔 쓰지 않았지만 자, 눈으로 외우는 친구들 있죠. 눈으로만 외우는 친구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어휘 공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페이지에서 다른 독해 지문에서 내가 외웠었던 어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으로만 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력기관은 눈, 코, 입, 귀, 손, 촉각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부 다 입력기관이죠.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효율성이 있는 공부 방법으로 교육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냐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플러스 그리고 만약에 단어에서 냄새가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어가 눈으로서 보이는 거면 F라면 새가 막 떠올라 어떤 단어책이 뭐 미리는 그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단어책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책에 프린트된 활자로 있는 거라면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공부 방법의 상큼한 입력기관은 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 눈으로만 익숙해지는 순간 걔는 그 효율성 자체가 100 중에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70%를 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읽으란 얘기는 그 읽는 거에 대한 소리가 여러분 귀에 꽂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입으로 읽으면서 그게 귀로 꽂혔어. 그럼 벌써 우리는 우리 여러 가지의 입력기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100 중에 한 60% 정도의 효율성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 꼭 해줘야 돼요. 뭘 해주냐면 반드시 씁니다. 제가 쓰라는 건 깜지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막 진짜 막 우리 하얀색 종이에다가 하얀색을 다 없애버리듯이 막 검은색으로 이런 깜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눈과 귀와 입으로 반복이 되면 그럼 그 반복된 것들을 정말 몇 번씩만 쓰면 원래는 100번 써야 될 거를 그 전에 눈과 귀와 우리의 입으로 반복이 된 것들은 한 10번, 20번만 써도 바로 우리한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단기 기억이랑 반대죠. 짧게 플래시 머먼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오랫동안 더 계속해서 남아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우리한테 장기 기억 장치로 어떤 메시, 어떤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눈과 귀와 입과 그리고 우리의 손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휘를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장기에 대한 기억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어휘에 대한 거 먼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로 갈 거냐면 두 번째, 문법으로 갈 거예요. 문법 문제가 올해 한 문제로 줄었죠. 그리고 작년과 올해 시험 유형에 있어서의 큰 패러다임의 차이를 보자면 출제 비중의 차이입니다. 출제 비중의 차이라는 것은 원래 고정적으로 항상 문법 문제가 두 개가 나왔었던 과거에 비해서 올해는 문법이 한 개가 나왔죠. 그러면 문법이 한 개가 나오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더 이상 문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문법이 두 개 나왔을 때는 하나에 5점짜리니까 10점을 포기해도 저는 90점이라는 목표로 공부하는 게 제가 이때까지 문법을 공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의 목표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오히려 문법 문제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법에 대한 중요성을 더 떨어뜨리고 저는 95점을 맞을 수 있겠죠 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잡을까요? 문법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결론은 딱 하나. 무조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를 진짜 문법 문제 하나만 맞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중요한 이유. 자, 좀 이따가. 그리고 문법 문제 버리고 저는 90점 맞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이것도 바로 정답, 대답 말씀드릴게요. 절대 못해요. 이번 시험이 조금 특이했어요. 이번 시험에 문법 문제가 한 개 나오기도 했지만, 그리고 독해 지문 자체도 그리고 어휘도 평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버렸어도 고득점을 맞은 친구가 있지만, 이 문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두 문제를 맞기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정확한 독해를 위해.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우리가 문법에 대한 얘기를 100을 배우면 그러면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건 60%고 그리고 나머지 40%가 독해를 더 꼼꼼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충 단어 가지고 감으로 찍지 않는 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그 독해형 문법이 40%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법을 버리는 순간 독해도 그 해당되는 40%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우리 아마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독해에서 꽂히자, 독해의 어떤 마지막 고득점의 결정타, 빈칸, 순서, 삽입, 삭제, 빈순삽삭의 고득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 중요한 얘기. 그래서 문법을 모르면 단어와 독해에서 넘사벽이 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요. 그 벽은 우리 고득점을 얘기하는 85점 이상, 그 85점도 아니고 한 80점 이하로 그 벽이 생겨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실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진짜 문법 아예 싹 버리고 19년 정도 문제만 풀어봤대요.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걸 싹 버리고 나서 그걸 보죠? 그러면 제대로 점수 고득점 나오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제가 1번 요 문법에 대한 얘기 어떻게 썼냐면, 기초 문법이 소방 영어의 무조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 나는 기초는 돼 있어. 그래서 나는 기초는 돼 있어서 내가 영어를 옛날에 수능 때 3등급 정도도 맞았고 뭐 내가 한 4, 5등급 하면서 영어를 공부 안 했던 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토익 때 봤지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초의 그 소방영어 기초 문법을 뛰어넘어가면, 소방영어에서 요구하는 기초 문법은 다른 직렬에서 요구하는 기초 문법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품사와 그 다음에 구와 그 다음에 절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잡혀있는 친구들이 진짜 100 중에 90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기초를 뛰어넘고 바로 기본의 실전용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엔 전부 다 외우는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문법이 소방 영어의 시작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문장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단어들이 나열됐을 때 내가 이런 거를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수식어가 있고 문장이 왜 길어졌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 기초 문법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초 문법, 기초 영어 꼭 보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넘어가는 게
기본 문법과 파트별 문제풀이. 기본 문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시험에 쓰는 실전 문법이에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정말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이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그리고 나는 영어가 이 삶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친한 적이 없었던 그런 친구들한테는 기초과정을 분명히 듣고 왔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실제로 내가 시험에 그러면 어떤 문법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법의 이론이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집어내는 실전 문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실전 문법은 실전 독해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일부의 구문 독해가 들어가는 그 기본 문법이기 때문에 기본 문법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뭔가 부족하거나 이론적으로 빈약한 그런 상태는 분명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역시 문제풀이로 가야 되겠죠. 그 문제풀이도 단계가 있는데 그냥 바로 기출문제 풀어! No, 절대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이론 배웠으니까 기출문제 풀어야지. 기출문제,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량이 100문제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친구는 100문제만 딱 풀면 바로 고득점으로 올라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100문제를 넘어서서 막 문제지 사서 200문제, 300문제, 400문제, 몇백문제를 풀었는데도 고득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학에서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어에서도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패턴이 잡혀 있어요. 그 패턴을 모르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를 모르면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전부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 걸로 소화하고 내 걸로 소화하고 내 걸로 체득을 해야지 낭비하고 소비하는 건 그 문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트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런 동사 파트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나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지 라고 하는 접근법을 배우게 되는 게 그게 파트별 문제풀입니다. 얘는 우리의 기출문제 유형이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실전 문제 유형이지만 개념 확인에 여러분들의 기본 이론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 것을 뽑아내는 그런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개념 확인용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익숙해지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준비가 된 거죠. 어떤 준비? 기출문제로 갈 준비. 그래서 이제 랜덤 문제풀이라는 게 바로 기출문제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기출문제 유형은 어떤 선생님이든지 그 유형은 전부 다 대비가 된 상태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예상 문제와 같은 동형의 문제를 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으면 얘를 봐야지 라고 하는 게 패턴화되는 걸 계속 연습하는 게 이 랜덤 문제풀이 요거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랜덤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는 뭐 동사니 이게 동사 문제니 이런 거 말고 1번, 2번, 3번, 4번에 여러분들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딱딱딱 판단하면서 정답은 뭐야? 이렇게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연습을 하는 게 이 파트라고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법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비가 되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을 공부하는 건 무조건 자리싸움, 그 문장이 어떤 자리에 뭘 써야 된다는 그 자리싸움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자리싸움에 익숙해지는 순간 절대 단어 가지고 대충 독해하지 않습니다. 주어라는 걸 잡았으면 주어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 나오는 거 동사 해석하고 그 동사 뒤에 뭐가 붙어서 지금 문장이 길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한 문장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 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랜덤 문제풀이까지 보는 게 문법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독해로 갈 건데 독해가 바로 우리 소방영어의 꽃이죠. 단어를 열심히 외웠고 그리고 문법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내가 구문 독해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네. 왜 내가 독해가 안 되지? 다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독해는 뭐예요? 독해는 한 문장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10줄에서 12줄 요 정도의 한 7개에서 10개 문장을 너네들이 읽어내서 그거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지를 판단해내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요 독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보통 한 문장을 자유자재로 해석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만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왠지 내가 독해를 잘하는 것 같고 해석이 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글을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왜그 다음에 나왔을지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계속 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국어의 글을 읽을 때는 우리 상대방이랑 대화하다가 몇 마디 하다 보면 얘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되잖아요. 우리의 국어니까. 영어도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독해에 대한 목표인데, 자, 그래서 요 독해, 자, 얘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착각. 단어만 알면 독해를 잘한다? No. 절대 아닙니다. 단어만 알면 독해를 잘한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강조하는 단감직독. 단어 가지고 감으로 찌는 독해의 가장 전형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이 독해 지문, 맞았네? 어떻게 맞았어?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그냥 찍었어요. 찍었는데 왜 찍었어? 이 단어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와서요. 정말 그렇게 공부하면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날은 뭐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그냥 다 날아가는 그 극과 극의 독해 실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와요. 그래서 이제 단어만 가지고 감으로 찍는 독해는 그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구문이 안 돼서 문장을 못 읽는다. 이거 구문에 대한 강조를 너네들이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좀 할까요? 구문이 뭐예요? 구문은요, 여러분들이 단어와 그리고 문법만 제대로 단단하게 잡히면 구문이라고 하는 뭐 not only but also be, 뭐 neither A nor B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꼼꼼하게 그냥 단어와 문법적인 부분으로 한70%다 정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구문은 뭐냐면 문장이 길어졌을 때도 읽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구문이 잘돼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독해력이라고 하는 독해를 잘한다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이런 독해가 가장 최악인 게 하나의 문장을 통으로 읽고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 있는 단어를 앞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 뒤로 보내고 우리의 국어적인 어순으로 내가 이 영어 문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하겠어. 최악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진짜 2년에도 독해 실력이 영어 실력이 그렇게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어순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직독직해라는 말을 잘못 쓰는 사람들. 이건 영어 선생님도 직독직해 잘못 쓰는데 직독직해라는 건 읽자마자 해석한다고 아니에요. 직독직해는 읽는 순서대로 해석을 한다가 직독직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읽은 거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 거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지 문장 하나 밑에다가 막 손으로 우리 국어적인 어순으로 막 이렇게 독해 쓰는 거 최악. 정말 그럼 절대 안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제발 참아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이렇게 막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 카페나 아니면 홈페이지에다 제가 그 칼럼에 제가 기고했었던 다른 미디어에 거기다가 제가 썼었던 글이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럼 독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어읽기부터 시작하는 게 무조건입니다. 끊어읽기라고 하는 건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끊어읽을 줄 몰라서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다 끊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끊어읽기라고 하는 독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덩어리, 그 블럭을 해석할 수 있는 것까지 끊어내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끊어읽어요. 저도 영어를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영어를 좀더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끊어읽습니다. 대신 끊어읽을 때 조금 더 독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굵직한 그런 블록으로 끊어읽는 건데 여러분도 나중에 그 수준이 와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통해서 구문 독해를 먼저 꼼꼼하게 다지고 나면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 문장 읽는 거에 쫄지 않거든요. 그럼 한 문장에 대해서 먼저 수월하게 되면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2번인데 절대 지문을 끝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여기다가 플러스 할 거.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쓸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문장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다음에 요 문장, 요 문장 다음에 저 문장 이렇게 문장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그 문장들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와 흐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글을 읽는 방법. 전 세계 언어가 막 다른데 근데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국어적인 글읽기와 영어적인 글읽기는 사실 너네들이 국어에 대해서 의사소통만 된다면 그러면 영어적인 글읽기를 할 때도 그 국어적인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 연습을 하면
그러면 앞에서 한 세네 문장 정도 읽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예측이 돼요. 무조건 내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단어 하나 안 놓치고 나서 나는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최악이고요. 그렇게 우리한테 시간이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독해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정답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 그게 독해력이에요. 분명히 글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중요한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서브가 있어요. 서브 모터를 읽어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만 잡아내는 순간 그게 정답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텐데. 그래서 나는 전문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해를 제대로 못하다 보나. No. 시간 누구에게나 다 만약에 풍족하게 주어진다면 그럼 누구나 끝까지 읽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끝까지 읽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메시지를 지문에서 빡 뽑아내는 것, 그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요 절대 지문을 끝까지 꼼꼼하게 하나 읽을 필요 없다는 그거에 대한 얘기. 이걸 선생님하고 아마 공부하게 되는 건 리디 펜턴 찬. 그리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독해 전용, 소방 독해 전용의 커리를 갖고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딩 패턴 10은 정말 유일무이하게 글을 어떻게 읽고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해서 어떻게 뽑아낸 순간 정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딱 10가지로 정해둔. 그래서 그것도 결국 글 읽기 방법인데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번. 결국 빈순 삽입 고득점을 정한다. 빈칸 순서 삽입 삭제. 우리 시험 문제 기준으로 총 14개의 독해 문제 중에 5개, 6개를 차지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어느 정도 잘 푸는데 근데 빈칸 순서 삽입 삭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헉하고 쫄거든요. 네, 그렇지만 얘도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푸는 방법대로 봤을 때 우리 소방영어 기준으로 하나도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예외조차 없어요. 그래서 독해도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패턴이 고정되는 순간 그 패턴 잡아낸 것을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건 진짜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빈순 삽입이 어렵고 나는 빈칸 순서 삽입 삭제를 못한다고 해서 독해 공부하는 처음 시작부터 빈순 삽입만 풀겠다. 절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 낭비예요. 먼저 구문 독해 쌓이고 그 다음에 글 읽기 방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글 읽기 방법이 충분히 연습이 돼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맞아내는 순간 그때 이제 빈칸 순서 삽입 삭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해의 공부 순서도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바로 생활용어인데 이 생활용어는 우리 2년 전부터 새롭게 다시 등장했죠. 그 2년 전에 한 3, 4년 동안은 생활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2회 문제 동안에 생활용어가 새롭게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생활용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의 소방 직렬의 특성상 생활용어는 한 개 정도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그거는 예측이 됩니다. 근데 생활용어를 공부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외우면서 제가 아까 하나 얘기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구동사, 숙어에 대한 얘기. 숙어는 숙어 문제 자체로 우리 시험 문제에 밑줄이나 빈칸을 주어서 그 문제를 단어로 내는 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 요 숙어의 구동사를 바로 생활용어 문제랑 연결해서 냈어요. 그래서 요 생활용어 문제에서 그래, 조금 우리가 그나마 주의할 것은 숙어적인 표현을 주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요 숙어적인 것도 소방용어 기준으로 약 한 200개 정도 안으로 줄일 수 있는 그 숙어집이, 숙어에 대한 이렇게 잡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그런 것도 그냥 보면 되고, 막 수능처럼 막 500개 막 이렇게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압축해서 한 200개 정도를 보는데 200개로 압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 중에 단어, 어휘가 단단하게 잡히고 거기에다가 문법이라는 기둥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문법이라는 기둥 세우고 구문 독해까지 잡히면 그러면 독해력이라는 걸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차근차근 꼼꼼한 단단한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제대로 했다면 그러면 생활용어는 그 단어와 독해력, 문법 때문에 전부 다 까입니다.
전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굳이 막 생활 영어에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외우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생활 영어는 무조건 기출이에요. 무조건 기출이라는 게 얘네들은 기출 말고 새롭게 뭔가를 물어보는 걸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영어는 없어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상황과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대답과 질문. 그래서 그런 것들만 딱 고정되는 게 그냥 조금의 단어를 바꿔서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00일 전부터도 충분하다. 100일 전부터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 보기까지 분석하는 걸 진짜 하루에 두세 개만 해도 진짜 충분해요. 이거는 경체랑 공체 차이 없이 정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체 친구들이 저는 생활영어가 많이 나오니까 생활영어를 미리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영어는 정말 100일 전부터 한 3달 정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생활영어 준비해도 충분하다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단어와 문법과 독해력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제대로 돼 있으면 생활영어를 공부하는 게 3분의 1로 줄 것이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생활영어 전부 다 통으로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생각 똑바로 하세요. 나는 생활영어의 경체니까 생활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걸 기초문법도 안 듣고 그리고 독해 공부도 안 하고 생활영어만 공부하면 그럼 되게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문법과 단어와 독해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생활영어에 대한 공부법도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소방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각 파트별로 내가 그냥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문법은 이렇게, 단어는 이렇게, 그리고 독해는 이렇게 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되짚어봤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그리고 뭔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노모 소방영어, 박노준 소방영어 치시면 카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지금 메가송 홈페이지에서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칼럼에 대한 기고는 제 카페나 그리고 노모 소방영어 메가소방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만 제대로 세우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